예,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유리입니다. 이해랍니다. 예, 이제 슬슬 봄이 오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조금 풀리고 있죠. 예, 네, 제가 이 비염이 다시 심해진 걸 보면 아 네. 계절이 바뀌고 있구나. 저 이렇게 체감하고 있는데요. 예, 날씨도 많이 풀렸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은 아직도 춥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다시 장외 투쟁에 나섰고요. 그리고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을 했죠. 그 이런 상황. 근데 또 국민의힘 힘대로 지금 전당대회 때문에 여러 가지 참 어수선합니다. 우리나라 정치권에는 봄은 언제 오는지 항상 겨울이었어요. 자, 오늘도 그래서 그러한 얘기 중에 한 부분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봐야겠죠. 네, 국민의힘 전대가 사실 가장 큰 이슈잖아요. 네. 그 전대 중심에 계신 분을 또 모셨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내신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예,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예. 요새 바쁘시죠? 전당대회 때문에. 예, 뭐 많이 바쁩니다. 그죠. 뭐 말들도 많고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참 전당대회는 근데 원래 좀 시끌시끌한 게 또 맞죠. 그래야 예. 예, 붐이 또 생기고 그렇죠. 표도 많이 오고 관심이 또 생기고 예 그렇습니다. 83만 명이 넘는 당원들이 모여 있으니까 예, 또 이제 예. 그 당원들의 투표율 또 관심이 있어야지 투표율이 높아질 테니까 맞습니다. 예. 예, 예. 주말에 하나 나온 이슈가 있어서 여쭤보려고요. 안철수 의원 향해서 대통령실이 입장 표명을 했는데 일각에서는 이거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대통령의 정치 행위에 대해서 뭐 법률적으로 선거 개입이다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어쨌거나 나라가 잘 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그거 가지고 이제 시시비비를 가릴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한 사람을 위해 한 사람을 향한 저격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또 나경원 전 대표를 향했던 그런 모습처럼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던데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대통령을 자꾸 정치에 끌어들이는 것은 그건 뭐 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국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끌어들이지 않고 혹시라도 뭐 그런 말씀이 좀 오해가 될 수 있는 말씀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뭐 대통령의 행위다 뭐 이렇게 넘어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윤핵관이라는 단어는 전 개인적으로 어디까지 개인적인데 그 단어는 좀 사실 그럴 수 있다라고 봅니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핵심 관계자의 약자가 핵관이잖아요. 핵심 관계자 없는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예? 저도 핵심 관계자가 있어요. 아, 그렇죠. 아, 그럼요. 조금 네. 아까도 만나고 왔습니다. 황핵관이 있죠. 그럼요. 그래서 그거는 좀 뭐 그럴 수 있다라고는 보는데 기분이 안 좋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유난연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거부감이 있고 어떻게 대통령과 동급이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 나는 왜 그런 발언을 했는가 하는 뭐 저 걱정은 예. 있지만 뭐 본인의 바램이었겠죠. 본인의 바램. 그런 게 뭐 만들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예. 본인의 바람 정도로 생각하고 그냥 정치적 해프닝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얘기를 했다. 뭐 예를 들면은 이런 얘기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면은 뭐 누구를 칭찬을 했다 이것도 문제고 그다음에 그 또 이 참사 이후에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뭐 이런 얘기했다라는 것도 좀 문제라는 인식을 대통령실에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정치인이 사실 그 정도 얘기를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많거든요. 네, 뭐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네, 뭐 대통령실에서 얘기한 것이니까. 그러나 대통령은 정말 할 일이 많으시죠. 그 주변에서. 잘 보좌로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대통령이 정말 안보를 지키고 나라 경제 큰 경제를 살리고 또 민생을 챙기는 일이 얼마나 바쁘고 힘듭니까? 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비서진이 되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실이 뭐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할수록 대통령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자꾸 정치 중심으로 끌어들이는 거 아니냐?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는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자꾸 끌어들이는 거. 아 예 예. 선거 얘기를 좀 더 여쭤보고 싶은데 아무래도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이 선거가 네거티브 전으로 흐르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신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친윤, 비윤 이 구도로 가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네거티브로 가고 있나요? 저는 오히려 포지티브가 훨씬 더 많고, 아하. 예, 작은 네. 뭐 이렇게 지적들이 있다. 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포지티브라면 예를 들면? 뭐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30년 정권을 만들어가자. 이게 네거티브 아니죠. 예. 네. 또 우리 당의 많은 이제 당원들에게 당원 중심 정당을 만들어가자. 예. 저는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잘못하는 민노총 해체하라고 그러고 잘못하고 있는 전교조 해산하라고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고 있죠. 이런 게 네거티브는 아니죠? 30년 조건 말씀하셨으니까 아, 갑자기 예, 예. 저는 그 이해찬 전 총리께서 옛날에 말씀하신 20년 집권, 50년 집권 이게 갑자기 생각났는데 총리 지내셨던 분들이 주로 이제 몇십 년, 30년 집권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예. 이해찬 총리가 예. 얘기하는 20년은 예. 우리 정권을 20년 동안 지키자 예. 그런 것이에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30년은 예,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가려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켜나가려면 30년은 최소한 필요하다. 그러니까 정권 중심이냐 목표 중심이냐 이 차이다 그렇죠. 이 말씀이시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희는 사실은 이제 종북 좌파와의 싸움이 치열하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려고 하면 30년 정도는 우리가 자유민주 정권을 지켜내야 그래야 우리가 공산당, 공산주의, 사회주의 걱정 없는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다. 뭐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뭐 얼마 집권해서 자리를 찾아야겠다. 이거하고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대표님께서는 포지티브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지금 안철수 의원이나 김기현 의원이 전대 이 선거를 앞두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네거티브 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분들이 많거든요. 이게 네거티브냐? 전체적으로 포지티브냐? 뭐 우리 저 그 후보들도 여러 가지 비전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봐야지 네. 얘기한 것 중에 어떤 한 가지가 이제 서로 공격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네거티브로 이렇게 다 묶을 일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후보 한 분 한 분에 대한 평가를 여쭤봐도 될까요? 먼저 김기현 예, 뭐 의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저는 사실은 뭐 남을 평가하는 일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달리기를 한다, 100m 달리기를 한다면 내가 앞으로 달려가면 되는 거지. 저 사람이 뭐 왼발을 잘 뛰네, 왼발을 들었네 이런 거 얘기할 거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가치를 중심으로 한다고 하면 좀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분이 있지요. 그리고 이제 과연 본인이 과연 그 당 대표로서 그렇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측면에서는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 얘기를 저도 지적을 하고 있죠. 그 가치 부족한 후보는 누구예요? 왔다 갔다. 이 당 저 당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후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잘 아시는 대로 예. 그런 부분은 좀 제가 아직 이제 당 대표가 될 때가 아니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한 바도 있는데 그런 얘기죠. 리더십이 좀 부족해요. 사람이 나쁘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예. 우선 당 대표를 좀 뽑으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좋은 사람 뽑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는 가치가 분명한 그런 점검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고 뭐 리더십 문제는 내가 뭘 하겠다고 해야지 누굴 기대 가지고 거기 기대서 뭘 승리하겠다고 하면 아직은 우리 거대 야당 거대 여당의 리더로서는 부족하지 않냐? 그렇다면은 그 가치가 부족하다는 의미와 가치가 문제가 있다라는 의미와 대통령실 쪽에서 지적했던 그 고 신영복 교수에 대한 안철수 의원의 평가 이거를 같은 수준에서 파악해도 될까요? 뭐 수준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같은 연장선상 예, 신영복 그 교수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 부분은 명백하게 지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그때 잘 모르고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그때만 해도 역시 지도자 반열이 있을 때거든요. 근데 누굴 몰랐다라고 말하면서 피해가는 거는 맞지 않죠. 예. 그 지금 어쨌든 지금 이제 김기현, 안철수 우리 황전 대표님 이 세 분이 이제 사실 이 요새 이런 걸 보면은 세 분이 이제 굉장히 그 나름대로 이제 경쟁 구도가 형성이 됐다라고 보일 수도 있는데 지금 궁극적으로 만일 결선 투표가 치러지게 됐을 때요.
예를 들면은 황 대표님이 이제 결선 투표에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김기현 안철수 후보 두 분 중에 한 분이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뭐 또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 뭐 본인이 올라가면 당연히 본인이 되셔야겠죠. 그 누굴 지지하고 이런 것도 없고 만일 본인이 안 되고 안철수 황교안 안철수 김기현 두 후보가 올라갔다. 그러면 누가 되는 게 낫다고 보세요? 저는 예. 가정을 전제로서 얘기하는 건 좀 맞지 않다. 저는 당 대표가 되려고 나온 사람이지 예. 누굴 도와주러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물론. 예, 그래서 조금 더 시간 지나면 이제 우열이 가려질 거고 국민들의 판단이 알려질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건 뭐 내가 나중에 한쪽으로 기울면 내가 누구와 연대하겠다 이런 것을 말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준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원칙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기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분, 그다음에 당을 살릴 분 이런 사람들이 이제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우선은 그 역할을 하겠다라고 나온 것이죠. 대표님 좀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4.15 총선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아직도 부정선거다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십니까? 팩트는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 팩트라고 보시나요? 물론 제가 여러 번 4.15는 부정선거다. 예. 이건 팩트다라고 네. 얘기를 했었고 제가 팩트를 토대로 해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사실 일각에서는 이제 그 이제 황 전 대표님께서는 팩트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일각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황 전 대표께서 너무나 한쪽으로 치우친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지지층 확대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할 때 예. 2013년도라고 기억이 돼요. 예. 제가 그 해산 심판 청구를 했더니 그냥 여러분들이 무리했다. 황교안이 예. 잘못했다. 다들 그랬어요. 그런데 예.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헌법재판관 9명 중에 8명이 통진당은 위헌이다. 예. 그런 판결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리더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예. 팩트와 진실이 뭔가 그것이 확실히 있다고 하면 그리 가는 것이 리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니까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계속 나가야 된다 이 말씀이시군요. 진리가 뭐냐, 진실이 뭐냐, 팩트가 예. 뭐냐 이거를 토대로 판단하는 것이 리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말해요. 그냥 제가 이제 하도 이제 주위의 분위기에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팩트가 본인의 확신을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딴 사람들은 그게 팩트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확신을 갖고 계시니까 그걸 그러니까 팩트로... 저는 예. 이제 제가 어떤 판단을 할 때는 예. 우선 기본적으로 증거에 입각해서 판단을 합니다. 증거에 입각해서 물론 법조인 출신이시니까 제가 이제 그 재검표 현장을 재검표 현장에 여러 번 갔어요. 네 번을 갔습니다. 예. 거기서 그 물건을 봤어요. 본 사람들은 다 이거 부정선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안 본 사람들이 아이 부정은 없었다. 제가 누가 검증 현장에 왔었는지 다 알거든요. 그래서 그 왔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마치 본 것처럼 해가지고 부정성은 없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문제가 있다 저런 문제가 있다 얘기를 하면서 그럼 답을 좀 해봐라. 왜 이게 부정선거가 아닌지. 유권자가 투표함에 집어넣지 않은 투표용지가 막 쏟아져 나왔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를 밝혀라. 그리고 거기 투표관리관도 나는 이런 투표지를 현장에서 본 일이 없다. 내가 준 일도 없다. 근데 설명은 안 하면서 부정선거다라고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건 비과학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총선 얘기가 나왔으니까 망정인데 그 지금 국민의힘에서 가장 또 중심을 놓고 항상 얘기 나오는 게 수도권에서 승리해야 된다. 예. 항상 이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부정하는 후보는 한 번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예. 역시 동의하시죠? 예. 예.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수도권에서 다음번 총선에 이길려면.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예. 또 영남 또는 호남에서도 승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뭐 어느 한쪽뿐만 아니라. 예. 근데 그동안 이제 우리는 영남권은 강했고 예. 호남은 약했으니까 뭐 중간 정도 되는 수도권에서 우리가 이겨야 된다. 뭐 그런 바람은 저는 뭐 좋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수도권 출신이 아니면 안 된다. 수도권 출신이어야만 된다. 또는 어느 지역. 저는 지역보다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지역 사람이든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또 국민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분이라고 하면 그게 뭐 수도권이 어떻겠고 또 영남이 어떻겠고 호남이 어떻겠습니까? 뭐 저는 그 지역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할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인물 중심으로 판단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그렇죠. 해주셨는데 그러면 예. 결국에는 이게 공천에 대한 이 방법론이랑도 연결이 될 것 같거든요. 아니,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공천 시스템 어떻게 좀 개혁해야겠다 이런 방안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계속 정치를 하면서 공천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한번 실패, 공천에 실패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공천의 기준은 이기는 공천이 첫 번째다. 이기는 공천.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혁신 공천이 필요해요. 지난번에는 혁신과 이기는을 동등하게 생각했었어요, 제가. 그게 아니고 이기면서도 혁신적인 이런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죠. 저는 그래서 그런 가치, 물론 이제 우리의 가치 중심의 공천도 필요하고 그런 몇 가지 요소들을 잘 갖추면 바른 공천이 될 수 있겠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아닙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향식 공천을 한다, 상향식 공천을 한다, 예. 뭐 여러 가지가 있고 여론조사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요소가 잘 어우러질 수 있겠지? 이기면서도 혁신을 네. 이룰 수 있는. 어떻게 관한 네. 그런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잘 이기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는 이제 우리가 뭐 어렵지 않게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좀 힘든 데가 있어요. 여기는 힘을 모아야죠. 그동안은 어려운데도 네 혼자 해라. 여기는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게 개인적인 입장에서의 공천도 하고 또 선거운동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어려운데 우리 같이 할 수 있도록 힘을 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길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지난번 우리가 보궐선거 때 창원성산에서 그 모델 우리가 맞아요, 봤어요. 거기는 우리하고 보궐선거죠. 험지죠. 그렇죠. 예, 예. 험지인데 아슬아슬하게 우리 거의 이길 뻔했거든요. 예, 아슬아슬하게. 근데 사실 이것도 우리가 이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거 이긴 이유는 결국 똘똘 뭉쳐서 전국에 이제 우리 당원들이 다 모여가서 거기서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했거든요. 합법적이지만 물론. 근데 그렇게 거기에서 그런 데서 길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때 그 창원성산에 있어서의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보궐선거 투표율이. 예, 예. 그러니까 투표율이 높으면 이변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렇죠? 예. 자 그런 차원에서 이번 전당대회에서의 투표율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저는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투표율이 예. 상당히 높을 거로 예상을 합니다. 예. 여러 성격이 다른 분들이 이제 동시에 나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되면 투표율이 올라간다. 그다음에 이제 요새 또 천하람 후보까지 나와서 천하람, 예, 예. 뭐 젊은 사람들도 같이 예. 많이 할 겁니다. 예. 그래서 투표율이 높아진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예. 83만 명이 좀 넘죠 지금. 책임당원이 83원. 그렇죠. 예. 그 정도 되는 숫자에서 투표율이 굉장히 높다. 이러면은 정말 상당히 여러 가지 예상 밖으로 되는 경우가 많아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마치 2014년처럼. 예. 뭐 2014년 전당대회 때 그 친박의 좌장이라고 많이 불렸던 서청원 전 대표께서 안 되시고 김무성 의원이 당대표가 됐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변이 일어날 가능성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지금은 변화의 시기입니다. 그리고 네. 본래 제가 당대표 때 우리 책임당원이 뭐 제 기억에는 33만 6만 그 정도였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82만 3만이 됐거든요.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예. 이거는 첫째는 우리 당의 어떤 변화도 있었지만 둘째는 정치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과거에 비할 수 없이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거기에 젊은 분들도 같이 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 큰 변수가 생길 수 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예. 그런 생각을 하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비요? 우선 청년들이 우선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뭐 지금 저 캠프에서도 청년 정치 학교도 하고 있고 이 부분을 좀 챙기기 위한 것 하나. 둘째는 또 우리 여성분들의 지지가 우리 약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당대표 시절에 여성 친화 정당을 만들자 뭐 이렇게 했었고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 약점들을 채워나가야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제 기존에 우리를 지켜왔던 이런 분들 이분들과 함께 저는 뭐 상생이라고 표현하는데 연세 드신 분들 기성세대 처음 하는 분 또 다 섞여서 같이 해나가는 그런 상생의 정치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20만, 30만 요때 당원에서 지금 80만이 넘는 이 정도로 늘어나게 됐는데 이준석 전 대표 측은 이거는 이거 사실 우리가 굉장히 우리 덕분에 당원이 이렇게 늘어난 것이다. 그리고 그 늘어난 수만큼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 무시하지 못할 정도는 이준석 전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데 동의하세요? 뭐 제가 분석을 한 건 예. 아닙니다. 그러나 분석을 한 바에 의하면 한 10만 명이 뭐 이준석 대표 때에 들어왔다. 그분들이 그와 뜻을 같이 하면서 모였다. 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중에 또 상당분은 또 나갔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탈당을 했다고요. 뭐 결과적으로는 예, 예. 이제 책임당원은 한 달에 1,000원 이상씩 당비를 내야 되거든요. 예. 그거 안 되면 그냥 책임당원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소위 책임당원 신분을 상실한 분들이 적지 않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 그 얘기가 사실인지는 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 이준석 대표의 영향력은 그지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지나간 우선 뭐 저는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냐 아니냐를 떠나서 예. 이준석 전 대표는 지금 나서서 뭘 내가 뭘 끌어가는 리더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할 때는 아니다. 자숙의 시간이다. 자숙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뭐 허은하 의원이나 지금 천하람 지금 당 대표로 나서겠다라고 얘기한 후보 이제 뒤에서 후원회장으로서 역할을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자숙의 시간이다. 이런 두 천하람이나 네. 또 뭐 허은하 의원이나 젊고 이제 앞으로 또 이제 미래가 잘 준비하면 있겠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준석 전 대표가 네. 후원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시기상조다. 예, 조금 더 자숙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네. 예. 대표님 그리고 요새 말씀이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 대통령 중임제 개헌 그리고 중대 선거 구조로 개편하느냐 이 문제 가지고도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결과적으로는 그 중대선거구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지역의 어떤 분열 이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과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잘 국민들의 의견이 수렴돼가지고 되면 좋은 제도가 될 것이고 국민들의 여론이 잘 충분하게 수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게 되면 정략적인 개헌 추진이 될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나온 얘기예요. 네. 갑자기 나온 얘기다. 네. 그 이 뭐 갑자기 나온 얘기 그게 사실 중대선거구제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꺼내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그러기도 하고 과거에 또 그런 제도가 있었고 예. 거의 좀 문제가 있다 해서 전두환 정권도 있었죠. 예. 바꿨다가 예. 뭐 이런 근데 그 바꿀 때마다 갑자기 한 것은 좀 무리가 생겼고 좀 그래도 수기가 거친 이런 것들은 또 그냥 나름대로 또 잘 됐거든요. 예.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뭐 토요일에 그 민주당 그 장외 이 투쟁하고 뭐 이거를 정기적으로 하느냐 마느냐 아마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의 지금 스탠스를? 장외 투쟁은 예. 장내에서 싸울 수 없을 때 예전에 장외투쟁 많이 해보셨잖아요. 장내가 예. 민주당에 장악돼 있으니까 장외투쟁을 한 거거든요. 예. 지금은 민주당이 원내 다수정당입니다. 예. 왜 장내로 가요? 장외로 왜 갑니까? 지금 장내에서 할 일이 그들의 광장이고 그들의 턴데 왜 밖으로 가는가? 이거는 정말 저 정치적이지 못한 그런 행태라고 예. 저는 봅니다. 지금 그러면 민생 파탄, 뭐 규탄을 외치면서 일단 장외로 나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거 좀 호도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가장 큰 메아리는 국회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법도 만들 수 있고 실행을 해나갈 수 있는 거죠. 장외에서는 법도 못 만들고 여러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장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장내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기도 하고 효율적이죠. 장내를 장악하지 못한 사람들이 장외로 나가는 거예요. 장내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 왜 장외로 갑니까?
제가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예, 예. 지금 이 기자가 방금 민생 그 얘기하면서 네. 장외 나갔다는데 피켓에는 또 하나 또 있어요. 난 단어가 검사 독재. 네, 검사 독재. 그 검사 독재라는 단어는 조금 생소하고 저도 좀 생소한데 어떻게 이해하세요? 근데 민주당은 늘 하여튼 그 새로운 말을 많이 만들더라고요. 근데 새로운 말들을 만드는 것들이 대부분은 정말 정략적인 거예요. 국민을 위한 것은 뭐 거의 없고 정략적. 아까 무슨 독재? 검사 독재. 검사 독재요. 검사 독재. 예, 검찰 검사는 지금 수사권도 많이 뺏겼는데 무슨 독재가 됩니까? 옛날에는 수사권이 검찰에만 있었어요. 거의가 아니라 검찰에만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바뀌어가지고 검찰의 수사권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남은 게 얼마 없어요. 독재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안 돼 있습니다. 정말 하는 말입니다. 말. 헛된 말. 아니 그래도 지금 이제 야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꾸 이제 칼날이 자신한테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했거든요. 잘못했으면 처벌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잘못했는데 그걸 막으려고 소위 우리가 방탄 국회라고 얘기하는데 국민의 소중한 돈을 들여서 운영하는 국회, 국민들의 소중한 표가 모여서 의원이 된 분들이 남의 방탄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도 더더구나 불법한 사람의 방탄하고 있다고 하면 이건 국민의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는 행태라고 저는 보죠. 불법한 사람이 이재명 대표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물론이죠. 예. 예. 그러니까 불법했다라고 단정을 하시는 거예요. 뭐 저는 거의 그렇게 예. 보여집니다. 저는 이제 오랫동안 수사를 해본 사람이에요. 예. 검사 많은 증거가 나와 있고 또 예. 이재명 대표가 보이는 행태나 이런 걸 다 보면 이건 명백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명백한 유죄 판결이 날 것이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뭐 거진다 됐기 때문에 예. 앞으로 지금 이제 전당대회는 지금 당분간 이제 물두를 하실 텐데 전당대회를 뭐 그것도 포함해서 앞으로의 그 계획이 어떠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저는 시간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예, 저는 말씀하셔도 돼요. 무너져가는 나라와 예. 민생을 지켜야 된다. 예. 지난번 문재인 정권 하에서 너무나 나라가 무너지고 민생은 정말 도탄에 빠졌어요. 그 사람들은 빈부격차를 줄이겠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빈부격차가 오히려 확 늘어나 버렸습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정치를 시작한 거고 민생과 또 국민 지금 당으로 말하면 당을 되살리기 위해서 이제 시작한 것인데 저는 뭐 이것을 위해서 지금 정당으로 말하면 정당 중심의 그 당이 되자. 당원 중심의 당이 되자. 지금 당원들이 그냥 구경꾼에 있거든요.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공천할 때도 돈 안 드는 공천을 하자. 이런 여러 가지 정치 혁신에 대한 얘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굳건한 틀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30년 정권 얘기를 했는데 나라가 정말 저 걱정 없는 소위 종북좌파의 사회주의 혁명을 향하는 그런 걱정이 없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제가 하여튼 책임을 다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온 소식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안을 민주당이 당론으로 결정을 했다고 예.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아마 올릴 모양인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민주당은 누구의 잘잘못을 얘기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대표가 지금 범법자인데 그 문제를 해결할 생각해야지 그건 방탄하고 남의 공격하고 하는 이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벼룩도 간이 양심이 있죠.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예. 지금은 남을 탓할 때가 아니라 본인을 성찰하고 고칠 거를 고쳐야 그래야 민주당의 미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탄핵 얘기가 나오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도 하시고 이러는데 그 뜻을 지금 돌이켜봐도 아쉬운 점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시겠어요? 있으실 것 같아요. 국민의 그 당시에 뭐 어떻게 보면 촛불의 바람 이런 것이 모든 법을 다 뒤엎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탄핵 결정이 난 시점이 아직 법원에서 재판도 끝나지 않은 때였어요. 재판도 안 끝난 때 탄핵 결정이 돼버렸어요. 만약 나중에 대법원에서 이게 무죄가 판결이 났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래서 헌재 결정의 정당성에 시비가 붙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 부분에 관해서도 한번 역사적인 재평가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요새 굉장히 전당대회 준비도 바쁘실 텐데 죄송합니다. 제 비염 때문에 아주 죽겠습니다. 아, 저도 옛날에 고생했습니다. 비염 때문에. 근데 네. 뭐 저는 그렇다고 치고 우리 대표님 진짜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신 교수님 뵙게 돼서 오랜만에 뵙게 돼서 아주 반갑습니다. 아유 저야말로 영광이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그 저희가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나눠봤던 것 같습니다. 네. 이 특히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내셨던 분의 어떤 시각과 의견을 듣는 기회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시청자 여러분들 저처럼 비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빨리 환절기가 좀 지나기를 바라실 텐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봄은 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 정치권에서도 봄은 반드시 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예.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